키마! 안녕하세요, 킴싸합입니다. 오늘 살펴볼 레고는 2024년 신제품이죠? 레고 드림즈 3종 세트입니다. 2023년에 처음 출시됐던 레고 드림즈에서 24년에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제품이 많이 출시되었는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147 마테오의 오프로드 자동차입니다. 부품수 94개, 정가 12,900원입니다. 두 개의 부품 봉지와 작은 설명서, 소량의 스티커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작은 비행기로 만들고 사막 버기카나 쿼드콥터로 골라서 조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사막 버기카로 만들어봤는데요. 우선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테오와 그림스펀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주인공 마테오입니다. 투페이스 얼굴에 몸통 프린팅이 멋집니다. 스터드 슈터건도 들고 있는데요. 그림스펀을 물리칠 액체 괴물 발사! 버기카 모드의 차량을 살펴보시죠. 지블럼 로봇이 자동차로 변신한 것처럼 초록색 특수부품으로 연결된 바퀴가 독특하고 날개와 앞부분에 부착된 스티커도 멋집니다. 뒤쪽에는 물컹이 조수 지블로비 타고 있고 계기판은 스티커입니다. 마테오 미니피규어를 태우고 나이트 헌터를 물리치러 출동! 이제 쿼드콥터 모드로 다시 만들어 볼 텐데요. 차량을 분해하다 보니 부품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이럴 땐 테크닉 축부품을 사용하면 편리하답니다. 쿼드콥터 모드입니다. 4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드론 형태인데요.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죠? 뒷부분에는 강력한 엔진까지 탑재되어 있답니다. 저는 버기카 모드보다 쿼드콥터 모드가 더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드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림스펀이 나타났어요. 드림크래프트를 못하게 모래시계를 뺏어가려나봐요. 내 소중한 모래시계를 돌려줘. 어서오세요. 킴스아비의 드림크래프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23년에 출시된 71454 마테오와 지블럼 로봇 제품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장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테오가 탑승하는 맥로봇과 지블럽의 드론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블럽 맥로봇부터 살펴볼까요? 맥로봇으로 만들어서 미니피규어를 태워줄 수 있습니다. 어깨 위에는 쌍둥이 지블럽을 태워주었고 스터드 슈터도 달아주었습니다. 몸통을 아예 다시 만들었고 기본적인 팔다리는 원제품과 동일합니다. 허벅지에는 타이어를 씌워줘서 다리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펙트 특수부품이 아까워서 광선검도 만들어주었고요. 다음은 귀여운 지블럽 쿼드 드론입니다. 특수부품이 많아서 모양이 독특한데요. 조인트를 지블럽 맥로봇에 끼워주면 맥로봇에 강력한 추진력을 더해줄 틸트로터팩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 71472 이지의 일각골의 열기구 풍선입니다. 부품수 156개, 정가 19,900원입니다. 분추토끼 인형, 이지, 그림스펀 미니피규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품봉지 3개와 작은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이 와중에 일러스트 너무 귀엽고요. 조립 방식이 정말 재밌었는데요. 작은 제품답게 조립이 금방 완성되어 예쁜 일각고래가 탄생했습니다. 색깔을 보니 블루베리 도넛이 먹고 싶네요. 일각고래의 입이 벌어지고 지느러미도 가동이 됩니다. 하트 모양으로 꼬리 지느러미도 표현해 주었어요. 고래 몸통의 곡면을 레고 부품으로 표현해 준 게 인상적입니다. 앞쪽에 유니콘 뿔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립 후에 남은 레고를 넣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니피규어입니다. 먼저 마테오의 동생 이지입니다. 시즌1과 마찬가지로 멋진 검과 헤어 조형이 일품입니다. 머릿속에 감춰진 투페이스 공개! 다음은 분추토끼 인형인데요. 미니피규어의 손에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분홍빛 날개가 달린 그림스펀입니다. 보라색 당근에 집게도 달려있는데요. 이걸로 이지의 분추토끼 인형을 뺏어갑니다. 내 콩콩토끼 돌려줘! 선택의 시간인데요. 먼저 열기구 풍선으로 바꿔볼게요. 열기구 아래에 달아줄 바구니의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망원경과 예쁜 풍선,
특수 부품들로 장식되어 아주 멋집니다. 이 위에 일각고래를 달아주고 이지를 태워주면 인형을 뺏어간 그림 스펀을 잡는 건 시간 문제겠죠? 열기구 대신에 빠르고 민첩한 전차 보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23년에는 71453 이지와 분추토끼가 출시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이지의 일각고래 열기구 풍선도 너무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71476 조이와 고양이 부엉이 자이언입니다. 부품수 437개, 정가 69,900원입니다. 고양이 자이언 피겨를 고양이 부엉이나 고양이 공작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데요. 23년에 출시되었던 71457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 세트에 들어있던 조이와 아름다운 새 크리처 자이언이 메인 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먼저 살펴본 두 제품보다 큰 제품이라 대형 부품 봉투 3개와 커다란 설명서, 약간의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기본 형태는 남색의 고양이 자이언 피규어입니다. 도도한 표정의 얼굴은 프린팅 부품이고요. 4개의 다리는 전부 가동이 가능한 형태인데 발부분도 가동이 돼서 자연스러운 자세를 연출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꼬리도 비슷한 소세지 관절을 사용해서 가동을 만들어주었고 다리와 꼬리를 사용해 직립보행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중간중간 금색 특수 부품을 사용해서 디테일도 추가해준 게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배 쪽에는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등 부분은 하늘색과 파란색으로 분할도 되어 있습니다. 미니피겨 조이입니다. 화려한 몸통 프린팅에 파마머리와 천 재질의 망토도 멋지고요. 투페이스 얼굴과 대형 활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해머 무기를 든 쿠퍼입니다. 닌자고 로이드가 카이 옷을 입고 콜의 무기를 들고 있는 것 같네요. 쿠퍼가 타고 있는 작은 오토바이도 만들 수 있는 게 아주 멋집니다. 다음은 악당 나이트헌터입니다. 몸통 프린팅과 큰 모자를 쓰고 기괴한 모양의 스카프까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멋있네요. 드림체이서들을 공격하려고 석궁과 쇠사슬로 무장을 했네요. 다음은 가분수 스니블입니다. 드림즈 제품에 귀여운 악동들이 추가되었죠. 나이트헌터가 발사한 것 같은 쇠사슬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강아지 형태의 부하 스니크도 있습니다. 작지만 기괴한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꼬리에 쇠사슬을 달아줄게요. 다음으로 스터드 슈터로 무장된 날개 달린 왕눈이 괴물도 있습니다. 나이트헌터가 타고 날아다니면서 드림체이서들을 괴롭히려나 보네요. 쇠사슬 무기들로 사랑스러운 자이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게 좋아요를 눌러서 고양이 자이언을 변신시켜볼까요? 좋았어! 자이언 얼굴에 멋진 장식을 달아주고 양쪽 어깨 부분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특수 부품으로 화려한 깃털까지 달아주면 첫 번째 진화 형태 고양이 부엉이가 완성됩니다. 가동 조인트를 활용해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가지고 놀기 좋을 것 같네요. 실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자이언입니다. 원작과 싱크로율이 정말 높아 보이죠. 다음은 고양이 공작인데요. 엉덩이에 있는 구멍에 테크닉 핀을 끼워 공작새의 화려한 날개를 달아주면 악당들도 한눈에 반할 멋진 고양이 공작 완성입니다. 다채로운 미니피겨와 두 가지 형태로 진화하는 대형 고양이 부엉이 자이언까지 만들 수 있는 멋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개의 제품 외에도 71475 오즈의 스페이스카 제품이 부품수 350개, 정가 44,900원에 출시되고 71477 샌드맨 타워 제품이 부품수 723개, 정가 129,900원에 출시가 됩니다. 레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제품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레고 드림즈 신제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꿈이 현실이 되고 상상력으로 악을 이긴다는 이야기에 기초한 새로운 테마 레고 드림즈, 마테오와 이지 그리고 친구들을 따라 놀라운 드림월드의 비밀을 파헤치고 사악한 나이트메어 킹에게 맞서 용감하게 싸우는 영웅이 되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또 드림즈 보는 거야? 어. 요새 맨날 드림즈만 보네. 아, 빠졌어. 너무 재밌어? 어.
팀스 하비.